정상명 연구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 수업 출결 평가 기록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원격 수업 출결 평가 기록 가이드라인의 기본적인 목적은 전국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해 드림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원격 수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원격 가이드라인의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 방향은 학생 평가 및 기록은 학생부 기록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되 학생 출결 관리 부분은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서 원격 수업의 특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가 적용 대상이 되겠고요. 본 가이드라인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따라서 세부 운영 지침을 만드시게 될 것이고 그 세부 운영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학교에서는 운영 계획을 수립하셔서 실제로 적용하시는 이렇게 활용이 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관리인데요. 출석관리는 출결 확인 그리고 출결 기록 그리고 출결 처리 총 3단계로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PPT를 보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결 확인 부분인데요. 원칙은 차시 단위로 출석과 결석으로만 기록을 한다는 겁니다. 차시 단위로 결석을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과로 처리가 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과 선생님들의 출결 관리 부담을 좀 완화시켜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끔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 7일 내 최종 확인할 수 있게끔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과 담당 선생님께서 교과별 차시 단위로 확인하셔서 확인하시면 보조장부, 출석부 등의 보조장부와 그리고 나이스 메뉴 등의 기록을 하시게 되고요. 교과 담당 선생님들께서 기록하신 내용을 담임 선생님들께서 일주일 단위로 종합하신 다음에 월 단위 또는 등교 계약 후에 일괄해서 마감 처리를 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예. 이어서 그러면 수업 유형별 출결 확인 및 인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히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원격 수업의 유형은 총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실시간 쌍방형형, 그리고 콘텐츠 활용 중심형, 그리고 과제 수행 중심형 총 세 가지 유형을 저희가 안내를 드린 바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실시간 쌍방형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실시간으로 선생님들께서 쌍방형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출석했는지 여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교사가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기본적인 확인 방법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접속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수업 듣는 것이 여의치 않은 학생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SNS 그리고 메시지 유선 그리고 증빙 자료를 통해서 학생들의 출석을 대체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콘텐츠 활용 중심형입니다. 콘텐츠 활용 중심형은 주로 LMS 학습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학습관리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통해서 출석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SNS, 메시지 유선, 증빙자 똑같은 대체 확인 방법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제 수행 중심형 같은 경우에는요, 접속 기록과 그리고 학생들이 제출하는 과제물, 산출물이 되겠죠. 과제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대체 확인 방법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출석 확인은 당일이 원칙이나 일주일 이내에 선생님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수업을 한 가지 유형으로만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리 많지 않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세 가지 유형의 수업을 혼합해서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출석 확인 방법도 수업 운영 방법에 따라서 혼합해서 운영하실 수 있고요. 또 나아가서 학교장께서 우리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출석 확인 방법을 달리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라고 하시면 그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서 운영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학생 평가 및 학생부 기재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격 수업 중에 학생들이 공부한 내용들은 반드시 출석한 이후에 등교 수업 시에 이루어진 지필평가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원격 수업 시간에 배우신 내용도 출제 범위, 시험 출제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휴업 기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단기간 내에 수행평가를 실시하시는데 부담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돼서 시도교육청에서는 수행평가의 비중을 자유롭게 조정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해 드렸습니다. 원격 수업과 그리고 원격 수업 그리고 등교 수업이 혼합되어 있는 유형에 따라서 저희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격 수업은 원격 수업 기간 중에 학습 과정과 결과를 교사가 직접 관찰 확인한 경우에는 평가와 학생부 기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교사가 수행 과정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평가와 학생부 기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격 수업 기간 중에 제출한 과제물을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께서 등교 수업 이후에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과제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발표하거나 혹은 토익 토론하는 모습을 관찰하시고 그 내용을 평가하시거나 학생부에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좀 알아보기 쉬우시도록 개념들을 마련을 했는데요. 개념들을 보면서 PPT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시면 저희가 과제를 수업 중에 수행하느냐 아니면 수업 후에 수행하느냐 횡축이 되겠죠. 수업 중에 수행하느냐 수업 후에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학생들이 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교사가 관찰 확인이 가능한가 아니면 불가능한가에 따라서 저희가 총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학생이 수업 중에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인데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수행하는 과정을 직접 관찰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유형에 해당되겠는데 실시간 플랫폼을 활용해서 과제를 수행하거나 실시간으로 토익 토론하는 모습을 화상을 통해 선생님들께서 확인하신다면 이 경우에는 원격 수업 중, 즉 원격 수업 기간 중에도 수행평가와 학생부 기록이 가능하겠습니다. 유형 2입니다. 유형 2는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을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이 수업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는 학생들이 직접 선생님께서 제시해 주신 과제를 수행하는 모습을 선생님께서 확인하실 수 있다면 그렇다면 원격 수업 기간 중에도 평가 기재 가능한 유형이 될 텐데 대표적인 것으로 가창, 기악 혹은 줄넘기 등의 개인 체육 활동을 만약에 선생님께서 과제를 수행해 주시고 학생이 그 과제를 수행하는 모습을 동영상을 찍어서 제출한다면 선생님께서 학생이 수행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원격 수업 기간 중에 평가 기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유형 3과 유형 4의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직접 수행 주체를 관찰 확인할 수 없는 유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등교 수업한 이후에 선생님께서 과제와 연계한 수업을 진행하셨다면 그 결과를 평가하고 기재하실 수 있는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원격 수업 출결 평가 기록 가이드라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연구관님의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안내를 모두 들어봤는데요. 관련해서 학교 현장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저희가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선별을 해봤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질문이 출결 확인 기관이 7일 이내라면 이 7일에 토요일과 일요일도 포함이 되냐는 질문입니다. 답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원격 수업의 특성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특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7일로 이렇게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 네, 포함된다라는 답변을 들어봤고요. 자, 다음 질문은 가이드라인 5쪽에는 미참여 학생에 대해서 대체학습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행 결과를 근거로 출석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이행 결과 확인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네, 일단 원칙적으로 출석 확인 인정 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기계적인 부분 혹은 기술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원격 수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네. 그런 경우에는 학교장께서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있다. 이 학생은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 그 학교에서 대체 학습 프로그램을 제시를 해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학생이 그것을 이행한 경우를 확인하신다면 출석으로 인정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은 한 시간의 원격 수업 중에서 1초여도 들으면은 한 시간 수업이 다 인정이 되는 건지 인정된다면 한 번 클릭만으로 7교시 전체가 출석한 것으로 처리가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답변 들어볼까요? 네, 아마도 지금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나가고 싶고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학습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들이 강좌별로 그 강좌를 들은 시간 그리고 진도율 학습시간 같은 것들이 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출석 인정 여부를 결정을 하실 텐데요. 저희가 출석 인정 여부를 진도율을 예컨대 뭐 80%, 90% 이렇게 책정하진 않았습니다.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진도율이나 학습시간 기준을 마련하시고 그에 부합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네. 학교에서 그 기준을 마련하실 겁니다. 네. 네, 학교 기준별로 다르다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질의응답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학생부와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내용은 학생부 종합지원 포털에서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정상면 교육연구원님과 함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수업 출결평가 기록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연구관님 감사합니다.